아니, 원래, 그거, 원래 방송 되게 재밌는 방송들 되게 많이 되게 있잖아. 지코 오빠, 여포님, 막 이렇게 되게 약간 재밌고 개그스러운 방송을 좋아했는데. 여캠으로서는 내 방송 좋아하잖아. 뭐야. 아니, 내가 거기 과는 아니잖아요. 맞죠? 제가 거기 과로서 좋아하는 거예요? 설마? What? 그 과야. 아, 거짓말 좀 하지 마! 에이! 똘끼 때문에 팬가입했던 건데, 한데, 에이! 되겠다. 여캠과 엽캠의 하이브리드 한. 중성화 캠이야? 약간. 이쁜데 똘끼는 최고 한데. 뭔 소리야. 완전 진짜 다정다감한 여자. 완전 천상 여자. 진짜 현명한 여자야, 여러분들. 진짜 저는 현명해요. 진짜. 완전 똑똑하고, 사랑스럽고, 완전 미친다니까, 나. 진짜 나 같은 여자, 진짜. 진짜 나 같은 여자 누가 데리고 갈지 참 궁금하다. 와, 진짜 뭐라고요? 도화는 똑똑하면 노잼이지. 한데, 뭔 소리. 색깔이 있잖아, 도화. 한데, 어? 근데 진짜, 이건, 제가 또 지자랑해서 죄송합니다만. 아니, 진짜, KMS 오빠 말이 맞는 게, 저는요, 되게 이 생각을 해요. 나는, 다른 방송보다 뭔가 약간, 섹시하지 않고 그런 방송인데, 왜 별풍선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을까, 많이 받을까, 이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? 계속 했었는데, 생각을 했는데, 답이 나왔어요. 내가 캐릭터가 너무 뚜렷해. 그래서, 내 캐릭터가 뚜렷해서, 나의 매니아층들이 생기는 거죠. 아, 내 입으로 말할 수 없기다만. 니니고 내내야 세상이 다 그렇지 니니고 내내야 하지만 빵빵 똥똥 떨어 똥 떨어 떠도 똥똥 빵빵 똥똥 떠 맞죠? 여러분 그런 거 같지 않아요? 진짜로 당황스럽게 내가 너무 매력적인 거지 진짜로 맞죠?